안녕하세요,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연근전입니다. 박혜경 쿠킹스타 채널에 영상이 한 800개가 넘을 겁니다. 그래서 어지간한 요리는 그냥 네임을 치시면 다 나와요. 오늘 연근전 없습니다, 영상에. 그런데 무늬만 요리하는 거 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.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, 요리는. 그래서 오늘 특별한 연근전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꼭 질문하실 것 같고,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질문들 하셨어요.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,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시면, 요런 채칼이 있어요. 무늬 채칼. 쳐보시면 압니다. 얼마나 이쁘게 나오냐면요. 한번 썰어볼게요. 이거는 그냥 껍질 까실 때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. 그럼 무늬가 납니다. 이따 보세요. 얼마나 이쁜지. 똑같은 재료인데, 연근은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. 5mm 정도 되나? 강쌤? 끌락말락 할때 넣으세요. 드시고요. 소금을 좀 넉넉하게. 왜냐면 이게 너무 싱거우면 뭔 맛으로 먹겠어요? 그리고 헹궈버리지 마세요. 오케이? 조금 더 넣을게요, 소금. 살짝 간이 되게, 넉넉하게. 식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 바로 지질 거기 때문에 갈변 괜찮습니다. 끓기 시작해서 한 3, 4분은 끓여주세요. 지금 정말 재밌어갖고 우리 실컷 웃었습니다. 연근을 제가 삶는 걸 보더니 강쌤이 지금 이실직고를 했어요. 7년 전에 성실장님 회개하시오. 67년 전에 요 정도 두껍게 해가지고요. 어떻게 했다고? 자기가 얘기해야 재밌어. 아니, 그리고 삶지도 아까 않고. 삶으시더라고요. 5mm? 그러더니 그대 속으로. 예. 5mm. 그리고 삶아야 돼요. 근데 67년 전그 제가 연근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두툼하면 아작거리는 줄 알고 이만하게 해서 삶지도 않고 그걸 지져냈거든요. 아니, 웬만하면 지지면 맛있잖아요. 운동화도 지지면 맛있는데? 이렇게 맛없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맛없지? 그래서 다 승질내고 승질내면서 버리게 생겨.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이거 삶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 속으로 그랬어요. 나는 몇년 전에 뭔 짓을 한겨. 이게 아작거리게 익어야 돼요. 설 삶으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. 아유, 누가 웃겨. 삶지도 않고 두껍게 해놨으면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.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. 본거 있어. 돼지고기는 또 박어슈. 자,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. 새우, 돼지고기 전, 편을 꼭 보십시오. 그 소를,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. 그 속을 남겨놨어요. 자, 연근을 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하셔서, 한쪽은 연근, 한쪽은 고기만 두셔도 돼요. 이 버전으로만 하실 때는요, 가루를 묻혀주시고, 계란물에다 퐁당 넣어야 돼.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안할 거고요.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할 거예요. 이것도 이제 색감 있게 해도 되고요. 색은 뭐, 요새 뭐, 만년초부터, 야, 그러니 내 거는 왜 맛없는지 알까? 왜냐면 선생님 아이고, 보세요. 웃겨라. 여기에다가 또본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. 근데 그거 맛없어. 자꾸 빠져. 아유, 일만 많고 맛이 없어, 그거는. 아, 이래. 그게 뭔 맛이 맛이 없어서 있겠어. 진짜. 일만 많고 결과치가 좋아야 되잖아요. 일이 힘들어도 결과치가 좋아야 되는데, 오늘 저는요, 달걀물 안할 거예요. 달걀물 안 해도 훌륭하거든요. 그리고 저도 맛에 욕심을 너무 부려서 고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좀 납작하게. 이렇게 해서 오늘 부쳐보겠습니다. 다 하실 수 있겠죠? 이제 이거를 연근을 조금 가지고 늘려야 된다. 그러면 1 버전으로 하는 거야. 요 버전으로.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가루 입혀서 계란물에 퐁당 넣으시면 되고, 저는 오늘 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.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맛도 있고, 천하 씻고. 쉽네요. 어렵지 않네, 진짜. 물을 약 뿌려두시고, 겉만 막 타고, 지금 연근을 더 익혀야 되거든요.
고기도 익혀야 되고, 그러니까 약불에. 이제 그 연근전하고 비교 분석이 확실하게 되겠다. 그지? 너무 맛없어서 기억이 생생해. 아무도 안 먹었대요. 아무도 안 먹어요. 웬만하면 먹어줄 텐데. 먹어줄 텐데. 현쌤도 웬만하면 먹는데. 안 먹었어. 아무도 냉동실에 이제 버리긴 아까운데 있다가 결국엔 버리잖아요. 그럼 그래서. 버리지. 군발 갖다 줬어요. 군발도 안 먹어. 그거는. 아 진짜야. 연근 고기전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꼭 만들어 보시고요.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